그러면 일단은 이컴을 새로 하는 거니까 꺼낼 게 좀 맞네? 도라에몽이나 왜 이렇게 꺼낼 게 좀 몇 개 다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꺼낼 게 좀 힘든데 꺼낼 게 좀 많네? 예? 아! 뭐요? 아니 일단 요거 케이스 옮기고 SSD 아 이따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뭔 확인? D 드라이브 문제 있다는 거 아니 그건 그냥 어차피 바꾸는 거면 어차피 바꾸는 거면 상관없고 뭘로 할까 여기에 이거 들고 삼성 거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거 어느 게 더 중요한 컴임? 이거 아니면 중요한 거 바로 저거지 D 드라이브에 더 중요할 게 들어갈 녹화분 좀 그 저장 공간이 좀 딸려가지고 그럼 저기에 이거 달고 이거는 저도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 이거 답시다 이때까지 컴퓨터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저 마지막으로 연계 그때 눈쟁이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 왔을 때 눈쟁이님 그때 그 집에서요? CPU랑 바꿔줬잖아요 네, 그 램 막 오버토 그때 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아 그쵸 아 컴퓨터도 이제 그쵸 컴퓨터도 얼물 수 있으니까 컴퓨터 코로나 걸려 큰일 나지 그쵸 그쵸 컴퓨터 걸리면 큰일 나지 댓글 방지 댓글 저는 씻고 가셔라 오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생각보다 깨끗한 거 얼마나 왜냐면 지금 몇 년째 안 연 걸 2년? 그니까요 뭔지 아우 더러워 이거 어떡할 거예요? CD로 만들어 갈 텐데? 이 케이스는? 그게 뭔데? CD 아 CD는 필요 없어 이 케이스 쓴 지 제가 네. 지금 5년 가까이 돼요 오 엄청 오래 쓰셨네 왜냐하면 도티님이 사주셨으니까 그럼 이 하드도 5년 쓴 거예요? 응 그러면 고장났을 수 있겠다. 정확히 무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D 드라이브에 게임 같은 걸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2, 3일 후에 게임이 삭제돼 있어. 저장은 된다는 거죠? 저장은 되는데 이제 3일 안에 삭제된다는 문제? 와, 1080 Ti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그거잖아요. 내가 예전에 순행한다고 했던 거. 오랜만에 보죠. 이게 눈쟁이 거다? 아 이거? 네. 중고로? 집에서 뺏어왔어. 여기 눈쟁이 집에 많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눈쟁이 이거 하나만 주죠 하니까 아 그래요 이제 니네 집에 있으면 니꺼지 뭐 농담이고 샀습니다 네, 제가 그쵸? 어, 되게 생각보다 별로 안 더럽다 응 이거 아래만 겁나 더럽네 저 아래는 좀 해봐야 저 아래 모자이크 해주세요 힘듭니다 안 될 것 같네요 저기다 눈쟁이 얼굴만 붙여주면 딱 될 것 같은데 네. 케이스가 넓네요 에이 뭐 도티님이 영상 보시겠어 케이스가 참 좋네요. 오, 이것도 뭐 안 더럽네. 원래 엄청 오래 쓰면 막 쿨러 방열판 여기에 막 먼지 막 오지는데. 내가 확실히 컴퓨터 청소 안 하는데 집 청소는 잘하거든. 네, 집 청소 잘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청소 하나도 안 해도 깨끗했음. 나란히도 좀 대견할지 너. 그리고 파워 떼야 되고 하드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떼야겠죠. 이 케이스 안 쓸 거죠? 응. 막 그냥 떼도 되죠? 응. 네. 왜 거기다 버려? 안 쓸 거라며? 그거 뭐 문제 있는 하드 아니야? 그거? 그렇겠죠? 2016년 4월 일단 케이스를 바꾸려는 이유가 네. 지금 외관상으로 이제 질렸다고 해야 되나? 질린 것도 질린 건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잡음이 좀 심해 아 그거는 이제 팬이 너무 오래 써가지고 잡음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이런 걸로? 왜 벽에 왼쪽 벽에 붙이는 거라서 오른쪽이 좀 보이는 걸로 케이스 좀 이거 눈쟁이. 오른쪽이 열려있는 게 잘 없거든요? 요즘 다 왼쪽에 열려있어서 찾다가 어? 저거 오른쪽 열려있었던 거 같은데? 해서 선택한 거 맞아요 눈쟁이님 추천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특이야 보통 메인보드가 뒤편으로 가게 설치하는데 이거는 위로 가 글카도 막 포트 위로 가고 어? 케이블 꼽는 것도 좀 다를 거임 위로 달아야 돼서 오. 그때는 어? 어? 내가 안 켰음 어? 왜? 저 친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려입고 있었어 거꾸로 쓰고 있었어 어 뭐지? 그럼 아까 전에 뭔지 어떻게 한 거지? 뭔지가 좀 날리더라 아, 어? 아, 얘 일부러 다 그런 건 줄 알았어 어쩐지 아니 나 이거 청소기라 미니 청소기라길래 아까 내가 이랬잖아 이거 먼지가 날려가지고 어쩐지 뭔가 목이 아프더라 이거는 빼세요 조립 다 하고 해야죠 왜냐면 조립하다가 유리가 끓일 수 있으니까 오 우와 저렇게 여는 거요? 우와 이거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어야 케이블을 아 오 아 저 아 그럼 케이블을 어디로 뺌? 그니까
저 아래 구멍. 아 여기 구멍이 있네. 아 그리고 여기 케이블 묶는 그게 있고. 오 나쁘지 않네. 뒤에 선 꽂을 때는 계속 저거 뚜껑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같네요. 근데 뒤에가 아니고 이제 위에 달려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한가? 아 그리고 위네. 위니까. 아니 이게 있잖아 눈쟁이 AS를 1년에 한 번씩 부르거든? 1년마다 부를 때마다 장비 같은 게 들고 다니는 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 신기해. 그런 게 나오고 있어. 점점 편한 거 써야죠. 역시 IT쟁이. 아,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가야죠. 눈쟁이 집 가잖아? 일부러 계속 편한 거 계속 보여준다? 개편나?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혹시 이거 뿌려도 됨? 뭔데? 굉장히 호흡기 안 좋은 약품임. 됐어. 많이 마시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케이스펜이 이거밖에 없나? 어? 그 잠깐만 진짜 전면에 펜이 없어? 어 진짜네? 전면에 왜 펜이 없을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 괜찮긴 하죠 이 컴퓨터 쓰는 데는? 막 진짜 야 녹화를 키면서 생방송을 돌리면서 배그를 할 건 아니잖아? 그치 아 뭐 그래도 딱히 뭐 케이스펜 정도야? 뭐 나중에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래 네, 뭐 그 그리고 여름에 더워진다 해도 이 방에서 에어컨 꺼질 일이 없을 것 같고 네 에어컨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거 D드라이브 들어있는 데이터 지금 그거 아무것도 없어.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냥 지워져서? 어 저장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건 들고 가서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깔끔하죠? 와 너무 깔끔합니다. 요 정도면 충분하죠? 살짝 저 위쪽 선이 살짝 불편하다. 근데 여기에 고정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여기 딱 있으면 이렇게 딱 걸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불편하긴 한데 괜찮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 뭐 어쩔 수 없어. 안 열 테니까 이제 어 그쵸 움직이면 또 마지막 또 언제 열지 몰라 이건. 마지막 여시는 거잖아요? 이제 닫았잖아? 다음 눈쟁이님 열 때까지는 안 열. 아 제가 보게 될 거니까 다시 아 이거 양보지. 아 제 거예요? 어 양보지. 아 알겠습니다. 와. 우. 아. 너무 좋아요. 켜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두고 켜봐야지. 자 켜봅시다. 어? 어 글카 불 나오네요? 어? 저 저기 쪽에만 나오는구나. 이거가 이거. 어 저렇게 바꿔서 레인보. 어, 레인보 어디 갔어요? 오, 거기 좋아. 괜찮은데? 어, 좋아, 좋네. 괜찮은데? 이것만 해도 이 후면 달려 있는 거 괜찮은데? 저... 이 요 앞에서 보일 거 아니야 이 펜은. 램도 보인다. 됐음. 굿. 그리고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안 했음. 뭐니? 어쩐지 바이오스가 왜 뜨지 싶었는데 아. 이거 케이블 연결 안 했음. 뭐 그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건 뭐 연결이 힘든 건 아니니까. 가시기 전에 알아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요. 나중에 눈쟁이 컴퓨터가 안 켜져요. 어, 왜 안 켜지지? 난 다 해준 것 같은데. SSD가 20개 안 돼요. 아, 나 마지막에 혹시 어떤 거 어떤 거 설치했어요? 몰라요. 그게 뭔데요? 나머지 뭐 세팅 같은 거. 아, 맞다. 그거 안 했구나. 뭐? SSD 지금 꼽았으면 인식되게 세팅해드려야 돼서. 이거 여기가 메인이죠? 응. 갔다. 어, 됐다. 와, 떴다. 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컴퓨터로 가볼까요? 두 번째 컴퓨터 가봅시다. 후아님. 이거 컴퓨터 부품 예전에 샀을 때 모아뒀던 거 어디 있어요? 그 파워박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케이블이? 꾸아님? 그거 뭘 것 같은데요? 꾸아님? 꾸아님? 그 저번에 저 컴퓨터 샀을 때 부품들 박스도 드렸잖아요. 네.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저쪽 옷방에 있어요. 옷방이 어디죠? 이거는 쉽습니다. 아주. 이거는 진짜 별거 없어서 솔직히 뭐 SSD 추가야? 누워서 깜빡이죠? 파티션. 오, 왜 김재원이 왜 갑자기? 어? 김재원이 갑자기 왜 나? 추가. 됨. 오. 와우. 이거 로컬 디스크 D라고 바꿔도 돼. 경경. 끝. 야오. 됐습니다. 퍼펙트.